저에게 다시 한번 박수드립니다. 이어서 유발효월 대표에서 박근영 이사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유발효월 대표에서 박근영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붙잡고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다 한 분 한 분을 지금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셨는데 살아나오셔서 대통령 하실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직도 그때 그를 추모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으로 우리 지금의 대통령 각각께서도 그 힘을 동력으로 삼아 버티고 가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외침과 울림이 정말 참 순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순수한 기도라는 것은 사상파를 타고 신명계에 전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영령님들과 순국선년들 또 역대 작고하신 대통령 각하 재위분들 또 지금 모두 아직 모두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생전 시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서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부채 이화장에서 이렇게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보내주신 그런 부채를 우리가 붙이고 막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국론 통일 뭐 이런 아버지께서 그런 걸 주장하실 때 그렇게 보면서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우리 저 서병렬 회장님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사회를 직접 맡아서 해주셔서 정말 이 아버지 또 이 영경들 이런 행사가 정말 빛이 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도 좀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 유학을 갔을 때 터키 학생이 다가와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으로 혈맹 관계인데 자랑할 때 그 교과서에서 아까 21개라고도 하셨는데 뭐 23개 전투부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싸워주고 혈맹을 맺은 관계인데 그걸 알았더라면 당신들이 옛날에 당신 선조들이 6.25 때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을 텐데 터키가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왜 이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지를. 그래서 교과서에 그런 것도 앞으로 아버지께서 평소에 신세를 지고도 갚지 않는 국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원란 파병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참 우리나라 청년들이 피를 흘리겠지만 그래도 그거 해야 된다. 6.25 때 우리의 감사함을 참 갚는 길은 그런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좀 교과서에는 뭐 아까 민주화라는 얘기를 우리도 쉽게 저도 합니다. 근데 박근영 씨는 그 민주화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계실 때 공산화가 됐습니까? 근데 공산화의 반대가 민주화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민주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맞지만 민주 발전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지적해 주신 학자분이 계셨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 대통령 예, 각각 계실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국조 없는 나라가 없고 시조 없는 자손이 없다고 했는데 예, 우리 이렇게 국조를 부정하는 나라 또 그 아까 스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대통령께서 그 개국이래 우리는 개국도 아니고 개천입니다. 그런 천손사상 뭐 우리만 하늘의 그 자손이다 이렇게 득위에 차서 잘난 척을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뭐 장자국이죠. 뭐 아홉 개의 국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제가 공부가 좀 짧아서 아직 더 제가 알아가지고 다음 해에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4대 그 사회 안의 모든 국가들은 모두 우리 당 형제입니다. 형제라면 아버지가 한 분이시겠죠. 그렇다면 성인들은 또 따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하여튼 한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의 뜻도 잘 몰랐는데 크게 밝다. 일본도 미국도 영국도 다 대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우리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천부인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국인 것뿐이다. 그럼 장자가 항상 부모님한테 도리를 다하려고 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홍익. 우리가 빨리 잘 돼서 남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그거를 아까 스님들께서도 그 5년 중에 궁극적으로 그거를 목표로 삼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각도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또 이제 뭐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 일본 문제로 아까 어디 잠깐 들렸을 때 어떤 분 말씀이 우리 불가에서 불교계에서 일본의 그 임진왜란 진원지가 나고야성이랍니다. 나고야성에 얼마 전에 가셔가지고 양국 간에 거기서 돌아가신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인까지도 전란에 희생된 양국 영가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안하고 오셨다. 바로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평화 사상이 아닌가. 피해국이 있고 가해국이 있다면 안중근 의사는 피해국의 국민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일본인한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동양 평화론을 그래서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이 동양 평화 사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 단체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또 뜻을 아버지께서 이어 받으셔서 50년 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참 그 아마 우주 입법이라나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이제 남녀 동권 시대, 정음 정양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 대통령이 한번 하도록 밀어주자 해서 얼마나 참 열심히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동서남북 뛰어다니셨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황금 시간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지금 여성 대통령 계실 때 뭔가 많은 좋은 일들이 시작돼서 시작이 반이라고 연속성 있게 다음 대통령이 오셔도 또 연속성 있게 지속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자꾸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서 황금 시간대가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여성성을 지니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선덕여왕 이후로 14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지도자가 탄생이 되셔서 남성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안부의 문제와 그런 여성성을 가진 분이 느끼는 건 다른데 만일에 저희 각각께서 옛날과 같이 그 어떤 당의 대표나 그런 직책을 갖고 계셨다면 무조건 민생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경제를 많이 챙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까지도 내가 관철시켜야 되겠다 내가 같이 대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위안부 문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에 계신 분은 이제 선인 외교를 하시도록 국민들께서 많이 뒷받침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발목을 잡지 말고 너무 경제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위안부 탈모들은 우리
우리의 선호도 좀 챙기고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몇 분이나 남아 계시다고 우리가 못 챙기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성금도 좀 무읍해서 안압학으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그 참 중요한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 주변 국들과 설립 외교를 잘 하지 못한다면 또 100년 전 또 그런 대한제국과 같이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끝으로 아까 그 유석복 장군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 그때 그 아버지께서 뭐든지 혼자는 못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명군의 예, 그런 그 애국심을 충성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거리를 해주시고 그런 그 의기투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5.16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좀 제 주변 언니가 좀 되기 전이라도 찾아뵙고 좀 좋은 일화를 많이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기록을 좀 남기고 또 제 후대에 알리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유명하신 아주 고결하신 여기 큰 스님들도 많이 어른들께서 와 계셔서 한 분 한 분 이제 지금 인사는 못 드려도 제가 좀 명함도 좀 주시고 제가 드리고 하면 언제라도 좀 교신을 좀 해주시고 쓴소리를 더 많이 좀 해주시면 제가 그때 전화해서 좀 대표도 이렇게 자꾸 만나뵙고 싶은 분들입니다. 너무 저희한테는 소중하고 너무 반대를 많이 받는 그런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금 또 오늘 다른 역대 대통령 각하 제일분들도 이렇게 모셔주시고 고명님 이렇게 자꾸 호흡을 항상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신념계에서 다 듣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렇게 참 큰 절을 하고 계실 거고 참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뜨거운 그런 마음과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